많이 좀 감사합니다. 더 가까이 드세요. 예? 아, 예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맛있게 그 기자 이름 홍서린이라고 하더라. 동철이한테 쪽지 준 여자랑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겠나? 와. 아이고 뭐 그 사기꾼들 보면 보통 남의 신분을 막 도용한다 아이가. 에이 설마. 아니,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모르나? 야 내가 한 거 할게. 어때? 설마 신문사? 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나? 같이 갈까? 아니다 미안하다. 나 혼자 갔다 올게.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배 아닙니까? 네, 배 맞아요.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새 천국으로 인도해줄 구원의 배예요. 와, 이게 구원배라고 해? 우리 구선원의 상징이에요.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한테는 이게 십자가 같은 거죠. 우리들에겐 십자가보다 더 귀한 구원의 상징이에요. 아셨죠?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그 홍소린 기자님 계십니까? 누구시죠? 아, 저 소린 선배 대학교 후배인데요. 아, 그래요? 요즘 외근 중이라서 사무실 잘 안 들어오는데. 외근을 어디로? 아, 저... 아, 근데 후배라면서 전화번호도 몰라요. 직접 한번 해보이세요, 전화. 아, 제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겨서요. 아, 그럼 그 연락처는 남겨놓고 와있어요. 나중에 들어오면 전달해드릴게요. 예. 소린 선배한테 꼭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드님 생각하시기엔 아버지가 당선되실 것 같나요? 이 여자가 맞나? 맞다. 무지일보 기자인 거 확인했다. 그 기자 상미하고도 이미 얘기된 것 같다. 우리 도와주기로.
동철 씨 여기 있어요? 아 예. 지 지금 볼일 보는 중인데. 그래요? 역시 젊은이라 그런지 장 활동이 활발해요. 응? 시원하게 봤어요? 예. 저 근데 무슨 일로? 곧 예배 시간이라서요. 늦으면 좋은 말씀 놓치잖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